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미밴드 7의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밴드 7에는 게임 기능과 계산기 기능이 없지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치페이스를 변경해서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할까 싶죠. 설명을 듣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MT 매니저라는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앱이 아쉽게도 아이폰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이 말은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앱은 앱스토어에 없는 앱이라 구글에서 MT 매니저 APK 파일을 찾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미밴드 7 사용자는 대부분 미피트니스에 미밴드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연결을 끊고 공장 초기화를 한 다음 잼라이프 앱에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잼라이프 앱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앱을 새로 연결하면 미밴드 세팅도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파일과 계산기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링크는 아래 있는 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사이트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해서 보는 게 편하고요. 파일은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공용 게임을 먼저 설치해 볼 건데요. 이 기능은 워치페이스에 덮어 씌우는 방식이라 먼저 워치페이스를 하나 다운받아야 합니다. 워치페이스를 설치했다면 이제 핸드폰에서 MT 매니저를 실행하세요. 앱을 실행해 보면 화면이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요. 좌측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해 보면 다운받은 공용 게임과 계산기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측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폴더를 누른 다음 데이터 폴더를 눌러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컴 샤오미 HM 헬스를 클릭하세요. 이건 잼라이프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파일 폴더를 누른 다음 워치 스킨 로컬 폴더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다운받은 워치페이스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다운받은 워치페이스 폴더를 열어보면 확장자가 bin으로 끝나는 파일이 보이는데요. 이 파일을 미리 다운받았던 파일로 교체할 겁니다. 먼저 해당 파일을 길게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리네임 옵션을 눌러서 이름을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공용 게임 파일을 길게 눌러서 리네임 옵션을 누른 다음 복사한 이름을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을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는데요. 해당 파일을 길게 눌러서 Move를 선택하고 OK를 누른 다음 가장 위에 있는 Move and Replace 옵션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게임을 위한 작업은 끝났고요. 잼라이프 앱에서 다운받은 워치페이스를 다시 동기화해주면 워치페이스가 바뀌게 됩니다. 미밴드 워치페이스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작업 성공이죠. 워치페이스 하단을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계산기 기능을 설치하는 것도 게임 설치와 동일합니다. 워치페이스를 하나 다운받은 다음 동일한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기 기능도 추가할 수 있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